그동안 힘들었거든요. 원톱에서 골이 없다 보면 질문이 네. 골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인 선수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 골 바라던 골이 나왔고 가장 필요했을 때 나온 골이기 때문에 권수정 선수가 오늘 또 K리그 200경기째 출전입니다. 대단한 K리그의 200경기는 저도 못했어요. 그럴까요? 네. 뭐 자기 관리 일단 잘했고 그리고 이제 뭐 경기력 계속 잘 유지해. 좋았어! 자, 밀고 나갑니다! 김건희도 나오나요? 울음의 세러머니. 아, 찔러주고 김건희의 확실한 마무리. 자, 원톱이 해줘야 될 만한 그런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의 슈팅기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크리스토바 이어줍니다. 박스 안쪽. 아, 김건희! 동점골 김건희! 와우. 스코어 1대 역시 김건희 선수가 잘라 들어간 척하면서 뒤로 공간을 창출해서 멋진 예, 완벽한 헤드의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던 김건희 부상 복귀 후 첫 경기, 올 시즌 첫 경기에서 맞골이골을 터뜨려냅니다. 또 중계시 중계진은 이제 김건희 선수가 어린 소년에서 어른으로 거듭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본인 스스로는 본인의 발전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뭐 그냥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소중하고 수원에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가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쏟아부으려고 노력하고 계속 기회를 주시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수원의 차단. 자, 먼저 집어넣었습니다. 한 명 벗겨냈습니다. 김선호 그리고 왼쪽으로 낮게 전달합니다. 골고 들어가면 번개냈습니다. 김건희 쏙! 들어갔다! 스코어 1대1 동점! 3대 3부가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자, 오늘 경기 재밌네요. 네! 아, 지금도 김건희 선수가 본인의 피지컬을 활용한 상당히 먼 거리에서의 슈팅이었고 현재 공격입니다. 정면, 아크 정면, 오른발 슈팅! 수비 맞고 살아 있습니다. 박상중 슛! 들어갑니다! 동점골 3대 3부!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지금도 예. 소속팀을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건희 선수고요. 김건희의 동점골! 수원 삼성은 김민우 그리고 상주 상무는 김건희! 첫째 올라갑니다. 낮은 크로스 다시 유승우 이어받았습니다. 박사정 유승우 앞쪽을 네. 밀어줍니다. 배재우 박사정 왼발 슛! 들어갑니다! 세 경기 연속 골! 김건희! 이야 지금 김건희 득점포! 스코어 3대1! 진짜 이 뚫어냈다고 하는 말이 딱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그런 장면이고요. 예. 자, 지금 이 정도 시간이라면 상주가 어쩌면 뒤집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예. 출발합니다. 네. 김건희. 김건희 슈팅! 들어갑니다! 멀티골 김건희! 스코어 3대2가 됐습니다. 네. 무고사에게 멀티골로 네, 응수를 하고 있는 김건희입니다. 예.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김건희 상주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두 명의 공격수가 오늘 한 골씩 보여줍니다. 와, 크로스 올려놓고 가운데서의 수비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 제주가 제주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 김건희가 제주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너무 혼자 있었는데요. 네. 패스요? 아, 패스가 끝납니다. 유승우가 빼주고요. 네. 전반 돌파. 지금 슛 패스입니다. 박상조 치림. 나가면 슛! 골! 자, 상주에서 첫 골이 터집니다. 자, 김건희 선수. 일단 골이 부상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네. 진정이 좀 됐죠?
연결 오늘 중앙 패스 굉장히 좋고 김건희 선수가 측면에서 꺾어져 들어가면서 아주 확실한 마무리했습니다. 진영 선수의 커버가 굉장히 좋았었던 장면이었고요. 네. 후주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자 빠르게 이어집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반대쪽 자, 크로스. 반대쪽에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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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실점을 했지만 뒤집는 상주입니다. 스코어는 2대1. 야 지금 정말 빠른 역습에 의한 득점입니다. 네. 친정팀을 향해서 또 득점을 터뜨리는 김건이고요. 자 상주의 공격 이어집니다. 이규성. 자 전지 패스 가지사에 빠져나가는데 김건이 들어갔습니다. 김건이 멀티골 스코어 3대1. 야 정말 빠르네요. 지금도 수비가 컨트롤 하는 걸로 봤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굉장히 섬세한 터치 이후에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김건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건희도 멀티골. 박스 일단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종성 잡았죠? 들어갑니다. 한골도 잡았습니다. 김건희 득점. 이종성이 드리블을 해나갔는데 적극적으로 잘 나가내지 못했었고 이게 김건희 선수 앞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전반전의 선골. 아 서울 팀이군요. 지금도 수비가 뒤에 다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동문입니다. 자동문. 이건 완전히 밀려나갔고 네. 임승 감독이 정말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 나왔습니다. 다시 볼까요? 자 김태환 주고 고승범. 자 쪽으로. 우리 실수가 나왔고요. 일단 살려낼 수 있을지 살려냈습니다. 흐름 이어갑니다. 자 크로스 저 들어갑니다. 김건희입니다. 김건희의 와 김태환이 살려내고 크로스까지 너무 좋았고요. 김건희 반발에서 이런 거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 발리를 뭐 정확하게 득점까지 연결을 시켰군요. 강하게 살 필요 없거든요. 예. 인사이드로 구속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 와 김건희 선수도 오랜만에 골만 봅니다. 올 시즌 두 번째 골입니다. 그렇죠. 벤치에서 몸을 풀게 하는 선수가요. 김태성 선수입니다. 완벽했습니다. 야, 일단 기본적으로 후방에서 패스가 들어왔을 때 정상빈 선수의 트래핑이 너무나 깔끔했고 그런 깔끔한 트래핑 이후에 정확한 패스 고승범 중원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김건희를 받고 이거 완벽한 패스예요. 수원이 원하던 역습이 나왔어요. 자 수원 삼성의 프리킥 이기재 오늘 왼발로 감아찼습니다. 좋다! 선제골 기록하는 수원 삼성입니다. 김건희의 선제골입니다. 와 지금은 근데 저희 팀에서 바로 앞에서 이기나 학교의 왼발 들어왔는데 네. 속도와 계속이 너무 역적이네요. 아 멋진 이기재 프리킥 김건희의 반대 수원 삼성 홈팀이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김건희의 이번 시즌 세 골째. 네. 김건희 선수가 초반에 이제 골을 넣다가 왼발로 높게 때리시죠. 젤치 머리 맞고 골로 김건희 터치 슛! 지역권이 터집니다. 김건희입니다. 김건희가 완성적인 딴의 골을 만들어내는 빅버드입니다. 야, 두 번 튕기고 나서 바로 돌면서 때려버렸습니다. 김건희 오른쪽에서 크로스 왔을 때 높았기 때문에 최정호 선수 들어가서 또 잘 해줘야 되겠지만 네 지금 박스 안쪽에서 넘어졌는데 야 이거 제주전에서 김건희 선수가 저런 태핑 한 번으로 또 멋진 골 뽑아낸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은 공을 완전히 자기 골로 만든 뒤에 슈팅으로 연결. 아 수원에 좀 대기하는 선수들도 경기를 좀
유심히 지켜보고 싶고요. 김건희 두 경기 연속골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손에 선제골을 만드는 김건희 슛골! 선제골 수원삼성이 만들어냅니다. 김건희의 선제골 1대0 앞서는 수원삼성. 네, 양한민 골키퍼가 방향을 완전히 예측하긴 했지만 오늘 그라운드에서 가볍게 인사이드를 쭉 밀어내면서 네, 오늘 경기 선제골은 김건희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